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또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의 속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원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시장 일단 코로나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럴 때 오히려 떨어져 있는 종목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차장님은 또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 뭐 살펴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시장이 조정세에 좀 들어왔는데요. 네.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용 미국의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이제 재정 부양책 효과가 이제 도난한테 상태고 국채금리 떨어지니까 경기가 좀 그 정상화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시장 조정세였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연일 뿐이지 이게 침체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후에는 다시 경기는 정상화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 노인도 좀 잠시 좀 물러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뭐 인플레 얘기는 꼭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유동성 장세는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정이 받았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매수 관점에서 보고요. 코스피가 오늘 75일선까지 조정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아래꼬리 잡혔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정도가 선이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고, 21선 정도 내외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전 종목이 막 대부분 빠진 경우에는요, 구조적 성장주라든가 주도주로 매수세가 지금 몰려서 그런 종목들이 먼저 반등하거든요. 작년에 6월 15일날 시장 100포인트 빠졌을 때도 같은, 모습이어서,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2차전지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에, 뭐, 대주전지 재료 같은 종목도 오늘 같은 장에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고, 또 솔루엠이라는 종목도 ESL 시장에서의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수혜주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자리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거든요. 잘 버티고, 상승 시도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도 가장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종목들로 시장은 좀 몰릴 수, 종목들은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런 장세에서는 상당히 매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가 말씀드렸던 PNC 같은 경우도 좀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매수 기회로 오늘 좀 삼으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고 틈새 종목으로 이제 에스테틱 관련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싶은데요. 이게 코로나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터져가지고 오늘 좀 주가 좀 빠지게 했는데. 니메드라는 종목을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이 그동안 이제 작년에 이제 워낙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올해부터 이제 그 폭발하면서 지금 호황기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클래시스라는 종목이라든가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관점에서 에스테틱 쪽에서 니메드라는 회사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동사는 이제 그 자기장 마그네틱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약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뭐, 뇌질환 치료기라든가, 뭐, 신경 자극, 치료기기라든가, 그리고 체외 충격파, 코어 근육을 강화해주는 체외 충격파 쿨톤이라는 제품을 동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동사가 이제 그 글로벌 에스테틱 호황에 따른 준비를 좀 만만히 준비를 했고, 그 자기장 적용 모드 쿨톤 장비가 최근에 그 유럽 CE를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엉덩이라든가 허벅지 등의 이런 근육 가강에는 그 프리미엄 에스테틱 기기인데, 일단 독일의 진머랑 엘러관을 통해서 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해서 지금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한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CE 인증을 받은 네 가지 제품에 대해서도 또 UL 마크 획득을 좀 요청한 상태라서 아마 추후로는 병원 쪽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동사가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그 요실금 치료기기 UI 큐브라고 CS 허가를 받았는데 보통 요실금 치료기기는 하이를 탈의를 하고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동사 제품은 하이 탈의가 필요 없다는 점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뇌질환 치료기기를 지금 그 적용증 확대를 하고, 임상을 통해서 지금 치매 치료기기 인증이 상품안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요게 그 8월달 정도면은 FDA 승인 여부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 경주계 자격기기거든요. 이게 그 FDA 승인이 8월 정도 결론이 날 수 있어서 아마 중장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사가 그 전환사채 500 정도 발행을 한 게 있는데, 미국 조인트 벤처 설립을 준비 중인 자금입니다.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미국까지도 시장 진출을 열고 있어서 동사가 2019년도 말과 그리고 작년 초에 주가가 저점에서 투신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한
3개월 정도 만에 막 3배씩 이상 올라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봤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가장 투자 포인트는 어쨌든 글로벌 SST 호황기에 따른 보복적 소위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그 저평가 매력이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리메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창호 사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뭐 시장의 상황도 한번 짚어주셨고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리메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